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죠.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가 3일 연속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금융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해소가 된 것인지 일단 중국의 인민은행이 돈을 풀어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에 이어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중국 시장에서 금융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먼저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크게는 정부의 어떤 금융개혁과 관련된 정책과 어떤 시장과의 어떤 그런 그 인식 간의 어떤 괴리가 좀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지난 6월 달과의 어떤 그런 모습과 최근의 어떤 단기금리 상승은 분명히 좀 모습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금리의 어떤 자율화를 시도를 하면서 단기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잉 투자라든가 은행 금리의 어떤 자율화를 시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좀 유효한 것 좀 같습니다. 다만 연말이고 아무래도 이제 춘절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그 금리 어떤 상승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요에 대한 압박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염려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연말 연초에 중국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주시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금리 자율화라는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여전히 좀 불확실성도 좀 크기 때문에 금융 경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지준율이 20%대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책 변화를 통한 그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위험까지 확대될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연초에 저희가 좀 보는 이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의 개선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단기 자금의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는 투자 같은 부분은 크게 늘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예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비 쪽에 대한 관심들은 점진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KDB 대우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과 함께 중국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